아침 햇살을 닮은 토코미를 먼저 만나볼까요? 아, 또 이거 하영이랑 놀아주려고 왜 박스를 준비했더라고요. 하영아, 여기 들어가 봐. 사이즈 맞는지 일단 보자. 사이즈 맞아요? 아, 귀여워. 재료는? 아, 하영아, 잘 나왔어요. 아, 참. 아우. 우리 하영이 울지도 않고. 아, 깜짝 놀랐네. 이 테이프. 뭐 포장하려나? 붙여버려. 아. 어머, 그렇지. 진짜 한땀한 땀. 잘 가고 있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하영아, 얘 들어가 봐. 왜 응? 자꾸 들어가래? 또 들어가랜다고 들어가. 어때요? 좋아요? 아니. 뭐가 좋아? 안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어디? 와 진짜 짱짱 어둡다. 하영아, 하영아 오빠가 나갈게. 어, 마술이에요? 오빠 없다. 오빠 없네. 어떡해? 얘 좋네. 아니 뭐 하는 거죠? 좋네, 나 잘 만들었어. 뭘 만들었다는 거야? 집. 하영 집? 이거 그런 아이들에게 참 다양한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애들을 놀 수 있게 아빠가 저렇게 만들어주곤 했었는데. 다다다다다. 야, 이게 입주자 하영이의 딱 맞춘 그냥 감각적인 인테리어. 아니 근데 옵션이 너무 없어요. 아니 옵션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 이불 쪽으로 풀 옵션 들어갑니다. 오, 인형까지. 근데 뭔가 점점 그 멍멍이. 아니, 누가 인형인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하영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집이 갑자기 쌍꾸며지면서. 아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윤혜야. 이거 뭐야 윤혜야? 개집이야? 아 보는 눈 맞았거든요. 아 당연하죠. 자 연우도 고생했으니까 하나 줄게. 젤리 줄게. 아 받아 먹어야 돼? 아 크게 벌려야지. 간다. 간다. 자 하영이도 아. 아. 어 귀여워.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고. 그 예전에 눈 하영이가 아. 눈 감고 입 벌리기 아. 멀티가 안 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눈이랑 입이랑 같이 움직이는구나. 아 하영 이번엔 성공할까요? 눈 감어. 오이 그렇지. 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오, 그렇지. 점점. 오, 이제 눈이랑 입이 분리됐어요. 분리됐어요. 사람 되고 있어요. 아빠 여기 누울 거예요. 응? 아빠 여기 누울 거예요. 아, 집들이 가신 거예요? 아, 가야죠. 집들이 가야죠. 아빠 다 먹어. 집들이 온 손님이 이게 웬 행포야? 이거 아빠 가인다 봐. 너, 어? 어디서 왔네? 너, 어? 안 빼냐? 안 뺏겨, 안 뺏겨. 아빠 이런 꼬는데, 꼬는데. 어, 달라고. 저 좋아하는 거 봐. 아빠. 어. 저기 좀 쏜다. 아 귀여워. 아 우리 연우도 여기 누워볼까? 아, 나 저기 누울래. 어, 연우도 여기 누워보자. 아 여기 아늑하다. 아니 손님이 많네요. 조그만한 집에. 잠깐만. 저 여기 하영이랑 좀 여기. 야, 너 왜 그렇게 먹어? 집에 맞춤. 저 맞춤형으로. 네. 어?
그렇지. 아, 여기 잘 먹어. 그렇지, 손으로 먹어야지. 맛있죠? 맛있어? 어머, 어머, 어머. 늘 사진으로만 만나는 우리 엄마. 그래. 아, 어떡해. 엄마까지. 와, 우와, 엄마 데리고 온 거예요? 우와. 나 엄마 보고 싶어 또. 어떡해. 그랬어. 엄마가 보고 싶어? 네. 아니 갑자기 이거 엄마. 음악 이렇게 깔아도 됩니까? 남남남. 엄마가 보고 싶어? 네. 엄마 잘 먹어. 엄마 주는 거야? 엄마. 너 무슨 뭐 드라마 찍니? 어떡해. 아 이거 우리 가정사 모르는 분이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엄마. 자, 나 하영이 보고 싶어. 여러분 현존하는 인물이에요. 엄마, 아니 누나 보고 싶어. 엄마가.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잘 살겠다고 세포 한번 하자. 응. 아이고. 아이고. 자, 엄마도 해줘. 더 애틋한 세포네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333화. 그대 고운 내 사랑. 가자, 야외. 어디 가? 우리? 우리 놀러 가요. 우리 하우야. 놀러 가. 아, 엄청 좋아요. 하우 오늘 이쁘게 입고 나왔네. 어머, 저렇게 원색 소화하기 쉽게 안 돼. 아유 어렵죠. 역시 페피 하우예요. 하우야 여름이 돼가고 있네. 날씨가 너무 좋다, 그렇지? 하우야 앉아있자. 잠깐 기다리자. 와우. 바람이 시원하지, 하우야? 와우 몰라. 나 엄청 좋다. 하우야 언제 올까? 언제?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지? 어, 잠깐만, 이 목소리! 와, 설마! 잼잼이구나! 어떡해! 또 만났네! 오늘 옷도 커플이에요! 둘 다? 인형도 커플! 처음엔 항상 이렇게 어색해하니? 아, 또 아빠들도 지금 배틀했고. 야, 이렇게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같이 살아야겠어. 아,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허구부터. 쑥스러워해. 표정을 놓고 있어. 아, 오늘 또 기대된다. 하우랑 잼잼이 케미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야 되니? 우리 잼잼이네랑 하우네랑 같이 놀러 가, 오늘. 난 내가 나간다! 우와! 인터치 아, 둘이 옷도 그냥 커플룩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춘 것도 아닌데 진짜 맞춘 것도 아니잖아. 우리. 진짜 아니죠. 색깔을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딱 주황색을 해야 아빠들이 센스가 있어요. 네, 센스가 있어요.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저기 재밌는. 오,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맞아. 딱 놀러 가는 것 같아. 그래요? 놀러 가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안 되는 거야. 일부러 저거 반대로 얘기한 거야. 방금 봐봐. 어우, 아니라고 해서 잼잼이 떨어졌다. 왜 찍을까? 난 이쁘잖아. 조약이를 안 봐. 왜? 아, 티격태격 하는데요. 엄마, 여기가 더 이뻐. 여기 꽃도 있잖아. 밖에 보고 있으니까. 같이 먹. 근데 레드 좋아해. 레드 좋아해? 어, 레드. 어, 색깔로 얘기하는구나. 어, 둘이 이제 영어로 대화 되겠다. 홍짜. 홍스? 홍짜. 어, 홍스. 자꾸 얘 중국어로 얘기했어 지금. 홍스 뭐예요? 홍스가 중국어로 레드. 빨가. 야, 니네 뭐야? 대단한데요? 하우 좀 먹을래? 안 좋아해. 안 돼? 안 돼? 진짜 안 좋아해 이거를? 그럼 이거 이거? 하우 이거 좋아해? 아니야. 어? 딴 거 줘? 달라고. 하우 좀 먹을래? 아유. 엄마가 안 된다 그래서 그래. 아, 조금 해서. 엄마랑 약속 지키려고 안 먹고 있었구나.
아, 엄청 좋아하죠. 아, 괜찮아. 삼촌이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야. 이건 뭐야? 아, 과일도 싸왔어요? 형, 과일 뭐 좋아해? 지금 딸기 먹고 싶어요. 딸기요? 네. 아. 남자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처음이야. 저도. 아, 뭐야? 그렇지, 그렇죠. 셈이 정말. 대령, 운전도 잘하고, 과일도 잘하고. 아, 칭찬, 칭찬 레이스. 과일도 잘 싸우고, 아. 육아도 잘하고. 아, 물 먹어야 돼. 물? 주스 줄까? 응. 잠재,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해줄게. 아니, 지금 해줄게. 아우, 얘 참. 야, 애기 둘 키우면 이런 느낌이겠네. 그러니까. 음료수 드세요. 짠! 짠! 우유 짠하고. 응? 어, 어. 어, 뭐야? 아, 둘이 공통점이. 너 왜 놔줬어? 당신 뭐야? 응? 왜 놔줬었는지 몰라? 응. 왜? 왜 다쳤어? 늙어서. 왜? 늙어서? 왜 늙었어? 어, 몰라. 긁었어, 잼잼. 하오가 긁었대. 하오 아토피 때문에 긁었잖아, 하오 아토피. 아이고, 또 풀어주는 거 착해, 잼잼이. 운동돼. 아이고. 아, 이게 카시트 때문에 안 돼. 신났어 지금. 오!
우와. 한옥집이구나. 좋다. 어때? 진준이는 어때? 와, 이런 곳에선 진짜 좋아? 집안에서도 좋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 그럼요. 집 좋아요. 아, 이거는 진짜 진준이 마음에 들었을 때 나오는 댄스거든요. 어, 방 구경할까? 그럴까? 방 구경할까 우리? 볼까? 방 보자. 방 보자. 잼잼아 여기 봐봐. 여기가 방이야. 방 여기는 어? 누구 방일까요? 잼잼이가 알아볼까요? 와, 저런 문도 느낌 있고. 오! 이야, 하야 봐봐. 조심 조심. 저 옛날 집 특유의 저 문지방 높이. 그러니까요. 잼잼이 귀여워. 여기 잼잼이 방이야? 응. 귀여워. 있을까? 하은, 하은은 어디서 잘 거야? 아유, 안 들립니다. 저 촬영할 생각에. 아니, 저, 아니 너무 정확하게 치고. 우와, 이불 맞아. 그렇게 이불 피고 자는 거야. 이불 깔고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왜 오자마자 이불을 펴? 잘 거야? 아니, 그냥 피는 거야. 그냥 피는 거야? 어머나? 왜? 왜? 삼촌 보면 안 돼? 왜? 하은아, 삼촌 아빠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근데 아, 여기 뚫려 있네, 이미. 뚫려 있어. 뚫려 있어. 잼잼. 아이, 왜 막어? 아이, 왜 막어? 여기 삼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아빠, 삼촌 들어가도 돼? 삼촌 들어가면 안 돼? 아, 진짜 둘이 놀고 싶은데. 아, 눈치껏 빠져주세요. 아, 이 둘만의 공간. 어머, 이런 방 보는 게 신기할 거예요. 저런 네모 완듯한 정사각형 방. 응? 사카도스. 이야. 어? 된장을 안 갖고 왔는데요? 된장? 된장은 왜 필요해? 크림 파스타인데 된장을 넣으면 진짜 맛있대. 에? 크림 파스타? 혹시 아, 아, 된장 넣는 거 맞아?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 그래? 네. 하우가 갔다 온다고? 응. 그래? 갔다 그래? 올 수 있겠어? 응. 하우 갔다 온다는데? 저 아래 파란지붕집 된장이 기가 막히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된장 좀 주세요 하면 돼요. 네. 된장 주세요 하면 돼. 냉장국에 먹고 싶구나. 왜 어디 가는 거지? 냉장. 냉장 조리하러 가는 거지. 그렇지. 아우 귀여워라 진짜. 그림 너무 이쁘다. 냉장 넣는 거 어때? 좋아. 아니 신이 나서 노래가 절로 나와요. 나오죠. 무슨 기분이지? 빵집. 빵집이야. 맞아 아니야? 어 파란 지붕 맞는데.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빵집 같은데 똑같은 걸. 맞아 맞아. 아니 탈탈 녹이 돼 있잖아. 나 무지 뿌려. 나 무지 뿌려. 어머 하우 인생 2회차 말투. 아니 아니 똑똑똑 해봐. 똑똑똑 계세요? 어머니 선생님이 왔어요. 여기 안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손 꼭 잡고. 그래요. 아우, 안 지원해? 이렇게 하네. 아, 지금 찾아야 돼. 근데 왜 저기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아.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아이고, 어, 삐끗해. 나나? 괜찮아. 응, 좋겠네. 서로 다정하게 챙겨주고. 젠틀해요. 나 댐댐이야. 나는 하우야.
안구미를 따라. 나양구미를 따라. 나양구미를 따라. 자연 대답이 없니? 왜 대답이 없어? 사람이가 아니라고 그래. 처음이 아니라고 왜? 이게 삐약삐약삐약 같은데. 삐약삐약삐약삐약. 너무 귀엽다. 선생님도 귀여워요. 보나이가 귀여워. 어? 저 질문 또 나왔어요. 선생님도 귀여워요. 보나이가 귀여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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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아 보다 귀여워. 우선 피했어요. 아유. 보이잖아 혹시. 이게 뭐가 있냐? 그네 있어요. 어머 그네가 있어요? 만들어. 그네. 그네 될까? 아유. 재미는 앉기만 하면 돼. 이것도. 우와, 그냥 요 예쁜 모습을 화면에 담아주고 싶은 거야. 맞죠? 우리 하우 작가님이네. 아니, 아니 모양도 있어. 이렇게 해야지. 예뻐? 어, 기내를... 어, 반동 줘놓고! 어머. 어머, 연출하네요. 어, 모델이 이쁘니까. 또 있지 않아요? 한기 위에도 나는 꾸기만 해야지. 하연진! 기회주세요! 우리 황현진 촬영 감독님 매살 하우의 절친은 유명하잖아요. 도와줘! 하연진 도와줘! 도와줄까? 보는 거. 아, 도와줘? 아, 이번 미꾸라지 보고 본인이 결혼했어. 근데 이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유명한데 뭘 또 도와달라 그래? 하는지! 끼워주세요! 설마 그네는 밀겠지? 꽉 잡아. 아니, 아 세게 밀어줘야 돼, 애들. 그런 거잖아. 좀 밀어주세요. 아, 좀 더 세게! 아니, 아니, 아니. 하고 무서워? 안 무서워. 아, 무서운가 보네. 원래 무서운가 보네. 근데 있는데. 아, 안 되면 안 돼. 어, 또 둘이 튀겨. 어, 손잡고 내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매너는 아, 우리 하우가.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재밌다. 출발. 내 꽃이 와봐. 어, 할 수 있겠어? 아유. 힘내. 힘내. 어. 그렇죠. 어? 어? 야, 응원 한 마디에 저렇게 힘을 내네. 어머,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엄청 재밌다. 여기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 안 내려. 아, 내려. 네? 내려. 아, 힘들어 이제. 내려. 아, 귀여워 정말. 여긴가? 왕집이. 왔어요? 아, 왔네. 왔어요. 잼잼이 야무지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예의 바르게. 왜 왔어?
그게 뭔데? 된장 만들었어요. 할머, 내가 맛있다고 그래서 그 들어왔어? 네. 오늘하고 고생했어. 된장 줄게. 와. 할머니 된장. 할머니, 안에 뭐지 있어요? 아, 거기 옥수수. 이거 가져야지. 맛있게 아유. 먹어. 미션 완료. 옥수수도 주셨구나. 그래, 이거 갖고 가봤자 아빠들 나눠 먹지도 못하고. 아, 하나만 지금 둘이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잘 나눠 먹네.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왜 그리 맛있는 거니 맛있는 거니 like you like it 먹고 싶어라 와이 이 웬일이야 예뻐라 온 입술은 딸기맛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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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좀 주라 지금 잼잼이가 주도적으로 돌려가면서 먹고 있고 잘 하고 있나?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옛날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괜찮겠다. 가마솥. 야, 가마솥 이게 제대로 내요 아주 그냥. 어머, 저기는 뭘 넣어도 다 맛있을 거예요. 장작을 내가, 네. 내가 한번 피워볼게. 좀 해본 솜씨인데요? 아, 그렇게도 아, 역시. 형 캠핑장 좀, 예. 캠핑장 좀 다녀봤는. 봤나 본데요? 한번 먹었어. 장작을 먹는 거는 이렇게 먼저 넣고. 불안해요. 그럼 저는 야채를 좀 쓸게요. 그거 하시는 동안에.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제대로 이제 문셰프 실력 발휘하나요? 어머, 어머, 어머. 대박. 무슨 소리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거는 90년대 개그예요. 형, 우리 옛날 저기 프로그램에 그 삼수새끼처럼 오늘 제가 개준새끼. 제가 준비할게요. 오늘 첫 끼예요. 개준새끼? 네. 오케이, 오케이. 개준새끼의 첫 끼는 된장 파스타. 오케이.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준새끼. 네. 아니, 근데 칼질 이 정도면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해요. 근데 불 담당 개아빠는. 아니, 아까 시작은 좋았는데. 신문으로는 장작이 안 붙어요. 불 계속 꺼지는데? 자꾸 꺼져요? 어떡하지? 네, 형.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줘. 아니, 이제 봐, 좀 도와주려고. 아니요, 도와줘. 도와줄 생각이 1도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이게 잘 됐는데, 캠핑 갔을 때는. 안에 불신이 엄청 많은데. 뭐야? 형. 수술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진작에 저걸 좀 넣었지. 여기다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술 달구고, 그 위에 자. 아이고, 아버지. 진짜 그랬어, 이 정도는 잘 붙는데. 어머, 이제 불 붙었다. 캠핑 갔다 오셨다 그래서. 바로 피우실 줄 알았거든요. 진정한 캠퍼들이 들으면 이렇게. 그래도 이제 되네. 여기 김이 막 모락모락 나네. 형, 야채를 제가 볶을게요. 오케이. 어머. 아니, 근데 진짜 어떤 맛일까요? 소리 봐. ASMR. 일단 채소를 좀 볶아주고. 비가 오네. 갑자기 배가 확 굽네. 진짜 저기다 하면은 다 맛있을 것 같아. 뭘 해도. 그러니까. 우유 내가 볶게. 우리 문장금. 그렇지. 우유 넣어야지, 우유. 진짜 맛있겠다. 치즈까지. 너무 맛있겠네. 이제 된장만 넣으면 돼요, 이제. 된장만 넣으면 돼요.
애들 언제 오지?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아니 나가면 들어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아. 왔나? 왔어. 땀 맞춰서 다 되니까 오네. 아, 대장님 딱 좋겠어요. 도움 왔어요? 일로 와요. 아, 잘했어요. 얼마나 그때까지 신기하게 잘했나 몰라요. 잘 갔다고요? 된장을? 왜? 됐어요? 애들이 잘 갖고 왔네, 진짜로. 아, 이게 담근 된장 같은데요? 딱 집에서, 그지? 네. 장난 아니죠? 어, 진짜 장난 아니야. 농담 아니라. 아, 진짜요?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어, 진짜 장난 아니야. 가마솥 된장 크림 파스타 완성!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가마솥 특제 크림 된장 파스타입니다. 예. 오케이, 가마솥 특제 크림 된장 파스타. 아, 근데 맛이 좀 궁금하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잼잼? 누구 아빠 간 거야, 이거? 누구 아빠 간 거야, 이거? 아빠랑 개미 삼촌이랑 같이 한 거야. 어때? 잼잼 아... 어머, 아, 제가... 최고래요. 면, 면 한번 먹을까, 그러면? 응. 아이고야. 맛있어. 아이들 입맛에서 잘 맞나 봐요. 한번 먹어봐. 여기에서 먹으니까 이게 훨씬 맛있네. 오, 맛있구나. 어, 저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하우야? 최고. 오, 음식적이네요. 아, 근데 우유랑 된장이랑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율 쪽 이렇게 싹 뭔가 융화되는 게 쨈어 같네. 적절한 비유예요. 소율 약간 너무 다른데 너무 또 잘 맞잖아요. 그러네. 맞아요. 마음 문다. 마음 불어. 바람 불어. 오, 바람까지 불고. 왜 울죠? 오, 재미 걱정부터. 안 좋아. 안 추워. 안 추워? 아야, 이거는 뭐, 포근한 콩콩은. 예. 어, 우리도 해볼까? 저기요. 아빠도 그냥 먹어. 저희 집 감자왕자도 아들이랑 아빠는 이게 쉽지 않아. 아,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진짜 너무 은근히 심하다. 아빠 사랑해? 아빠 안 사랑해. 엄마 아빠 안 사랑해. 왜? 왜 아빠 안 사랑한다고 그러지? 나 안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 너 잼잼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잼잼. 어, 재미가 하우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 귀여워. 하우 귀여워? 귀여워? 하우 귀여워. 누구 사랑해? 갑자기? 아빠. 아, 간장 아빠. 아빠. 어? 형님 뭐 누구 사랑해? 잼! 어? 잼! 어? 아! 연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안 나와서. 네, 아빠. 재미야, 삼촌이 장난친 거야. 왜? 재밌게 해주려고. 왜 왔어, 여기? 여기 벌레가 이렇게 삼촌 목에 앉았다가 갔어. 안녕 하고 간 거야. 왜냐면 역시 잠시 여기 내가 피곤했나 봐. 그래서 잠깐 앉아서 쉬고 갔어. 왜? 어, 왜냐면 내는 뭐야? 앉는다지? 어, 재미도 앉고 싶어.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하고 싶어, 하우야?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하우랑 재미랑.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어, 이제 뭐 하고 놀까요? 아, 벌써 신나. 아니, 아빠들이 뭔가 재밌는 놀이 준비했을 것 같아. 이게 보물이야. 어? 보물찾기? 이거 똑같네. 이렇게 생긴 거를 재미도 같이 이거 찾으면 돼. 애들이 보물찾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재밌죠? 네. 잘 봐. 자세히 잘 봐. 아니, 넓어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찾았어? 아니 하우가 관찰력이 좋잖아요. 관찰력 끝내주죠. 안 보이는데? 여기 있대? 여기 네, 정말. 진짜 바로 찾았네. 어머. 근데요, 잠시만. 와, 찾았어요. 네. 똑같아요. 하우는 관찰력이 뛰어나서 주변 탐색을 잘하고. 그렇죠. 우리 잼잼이는 그런가 하면 아주 빠릿빠릿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와, 제마오 아주 환상의 호흡인데요? 이게 합이 좋아. 컨트롤 하오와 행동파 잼잼이. 아, 이러다가 봄을 금방 다 찾겠어요. 그러게. 어? 아, 또 찾았어. 어, 근데 안다. 너무 높은 데 있는데? 안다. 아, 좀 너무 높은 데 해놨다. 아무래도 안 돼. 그렇지, 행동대장. 그렇지. 뭐라도 해보는 거야. 근데 어디 가요? 뭘 찾아. 저거다. 진짜로. 야, 역시. 와, 젠젠 대단하다. 하우야, 하우야. 와. 가능할까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 대박. 어머야, 웬일이야? 아니, 젠젠이 장난 아니다. 와. 아, 또 있어, 또 찾았어. 여기 있다. 항상 보면 하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잼잼이가 꺼내요. 여기도 있다. 여기 있다. 하우가 찾으면 잼잼이가 바로 이렇게 뛰쳐가서 그러게. 획득을 하기 때문에 찾았다. 아우, 둘의 호흡은 정말 진짜 좋아요. 박수. 일로 오세요. 선물. 아, 선물, 선물. 선물 뭘까요? 알았어. 삼촌이 선물 갖고 올게. 그래, 그래. 선물이 중요하죠. 선물. 무슨 선물일까요? 무슨 선물일까? 그치, 아빠가 준비했대. 짠, 짠, 뭘? 짠, 우와,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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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되게 큰 건가 보다. 이게 뭘까요? 하와이 뭘까? 고구마! 아, 고구마! 아, 설마! 아, 고구마! 저번에 내가 고구마 선물 줬다고. 이거 진짜! 그치? 하우가 어린이날 고구마 선물 받고. 야,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뭘까? 자, 뭐가 들어있을까? 네. 뭘까? 세요! 세요! 네, 하우와! 아, 잘했어요. 대단한 선물인 것 같은데. 선물 공개! 짜잔! 뭐야? 예. 아, 잼잼이 너무 실망했는데 지금? 어머나, 과자 하나. 이거 과자 하나라고요? 잼이야, 이게 선물이야. 어떡해, 입질만. 아니, 하우는 아빠의 이런 장난에 익숙해졌어요, 이미. 미안해. 어떡해. 왜 안 먹어? 아니. 먹어야지. 재미야, 미안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찾았다고요. 하나 먹고, 한 입 먹고. 아, 그래도 한 입 일단 먹었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어. 어머, 저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서 하우야? 오, 재미 잘 먹네. 이야, 정말 터프하네. 어디서 배웠대? 그렇지. 어, 제대로 먹네. 먹을 줄 아네. 어, 이거 하나로 만족해? 좋아? 응. 재미도 선물 좋아해요?
괜찮아? 재미야. 사실은 선물이 하나 더 있어. 그래, 그래. 진짜. 사람이 있는 거지. 에이. 무슨 선물일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물 줄게. 뭐 제대로 된 거? 그러면 재미가 좀만 기다리고 있어. 어, 앉아서 놀고 있어봐요. 과연 김재미를 위한 진짜 선물은 뭘까요? 선물 같은 배돌이 나와라, 야! 눈빛도 촉촉하고 머리도 촉촉하고 좋아. 응? 나 좋아. 아니 그 정도로 아직 더운 날씨가 아닌데? 더워? 아 근데 약간 볼도 빨갛게 익었어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아이고 삼촌 시원하라고 손 붙이지. 저렇게 하면은 더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풍기예요? 가만히 쉬어. 어떡해. 어머, 아유, 왜, 왜, 왜? 아, 침 바르는 거야? 뜨거워서? 아, 못 살아, 진짜. 근데 저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게 침이 마르면서 시원해져요. 저기요. 들어가? 더 덥지, 거기는? 거기 동굴이 아니야. 뜨겁지. 아 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있네, 벤토리. 아니 왜 매트한테 그래? 아! 아! 괜찮아? 아프지. 아 이게. 아까 왜 매트랑 왜 싸우는 거야? 이거 아주 덥고 아프고 저 등 다 젖은 거 봐. 뭐 입을 거야? 어이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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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옷을 벗어. 그래. 어. 아우 저 옷 젖은 거 봐. 뭐 입을 거야? 아이고. 옷도 혼자서 잘 벗고. 어. 그래서 물티슈로. 증발하면서 열을 좀 식혀줘요. 아 귀여워. 아버님들 중에 가끔 저렇게 물티슈로. 그렇죠. 겨드랑이 똑같고. 아하. 만족했다. 시원하대요. 이제 좀 살만해? 야, 너무 더워. 어, 윌리엄도 더워. 야, 너만 덥냐? 그러니까. 아니, 뭔 일이 있나? 아이고, 벌써 지쳤어요, 아침인데. 아가야, 너무 덥다. 이상한데, 지금? 나 힘이 없어. 아가야, 완전 벤틀리 넋이 나갔고. 벌써 여름인가? 너무 더운데? 아, 형도, 아... 그냥 형도 벗겨버리는 거야. 형이 벗어. 야, 뭐해? 더워서 벗어버리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형도 벗겨주는 거예요? 괜찮을게. 도와주는 거야? 괜찮을게. 그렇지, 아, 뒤로. 아, 벗다 말았는데 동생이 그냥 확 가서 벗겨버리네. 이게 갑자기 이게 웬 형제예요? 윌리엄은 더 더워.
그래도 지쳤거든요 지금. 아, 잠깐 쉬는 거예요. 형 버티다가 힘 빠졌어 지금. 더워. 아 저러면 더 더워. 아이고. 아유 장난꾸러기들. 웃기대요 자기들도. 자 여기서 돌아가면 절반. 그러나 선수 의지가 없습니다. 네 떴어요. 오 그래 그래. 아 형도 닦아주는 거야? 그래, 이제 벤틀리가 자기가 했던 좋은 방법들을 다 형한테 다 해주고 있네요. 어머나. 형은 다 닦아주는 거 봐. 이렇게 해줘. 이것저것. 많이 해줘. 이것도 더워. 아니 근데 계절이 왜 저기만 여름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않은데? 여기 시원해. 아 그렇지 아, 시원하지. 아, 거기 시원해. 여름 시원하지. 어우 그래도 안 돼. 얼른 닫아. 아 명상 자리죠. 거기 자리를 깔고 앉으면 어떡해. 이거 문 닫아야겠다. 그래. 이거 올라와봐. 왜 위에는 시원할까봐? 어때? 내려가볼까? 다리는 어때? 꺾어내 신나. 꺾어내 신나. 바닥에서 빡냄새나. 고향은 저기다. 바닥이 뜨거운가? 여기 시원한 것 같아. 아야. 어때 거긴 시원해? 어때? 여기 더워. 거기 더워. 여기도 아닌가? 아가야 여기다. 집안에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 여기도 아니야. 방도 뜨거워 지금. 어디로 가지? 아가야 여기야. 어디요? 찾았나 봐. 아가야 여기야. 여기래. 어디. 어디 시원한 지점이 어디예요? 엄청 시원해. 아 욕실이 그렇죠. 엄청 시원해. 여기가 좀 시원할 수 있어요. 우와, 아가 여기 대박이야. 야 여기서 놀자. 왜? 안돼. 여기 근데 물놀이 얘들아 차라리. 맘마도 여기서 먹는다고? 그건 생각을 못했네. 이게 웬일이야? 테이블. 야, 뭐야? 먹으면 어, 근데 진짜 이거 뜻밖의 핫하우스네. 너무 더웠어. 못 살아 정말. 더위 피해서 욕실로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 아니 근데 저렇게 초콜릿이 녹을 정도로 덥다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아이고 또 난리. 살아. 오 마이 갓. 아 녹아도 맛은 있지만 저게 손에 다 묻고. 밑에 베개는 어떡해요 정말. 눕방까지. 아유 아버님 어머. 덥다고 난리야 지금. 아유 왜 이렇게 덥나? 응? 아빠도 땀 난대요. 아 왜 이렇게 더? 에? 아빠도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린다. 아 왜래? 아니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뭐가 지금 집이 잘못됐다. 왜 밖에 시원한데? 그래. 왜 이러지? 시원해요. 윌리엄! 벤! 나요? 어디야? 화장실입니다. 어, 야, 아빠 가지 뭐해? 마요. 뭐? 하는 거야? 시원해. 와, 진짜 근데 창의적으로 노는 거예요. 아빠 여름이 온 거지? 그러게. 여름 아직 안 왔는데 집이 엄청 더워. 야 여기에서도 나 지금 초코 과자 먹고 있나?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일단 나와봐. 그렇죠. 엄마
진우 많이. 어? 아, 펌프를 아직 몰라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되는데. 네. 나왔다 치고. 아, 지금 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요. 나도 몰라. 나 일어났을 때 그랬어. 야, 뭐야 왜? 야, 아니 지금 온도가 35도야. 어? 35도? 왜? 보일러 가요? 왜 그랬어? 아니. 벤, 네가 이거 눌렀어? 다 눌렀어? 다 눌렀어? 아이고 우리 벤틀리. 지금 가장 먼저 벤틀리가 일어났어. 벤틀리. 어? 아 심심해서. 응. 아니 애들이 이렇게 뭐에 하나 꽂히면 질릴 때까지 하더라고요. 양타 회사. 이제 버튼이랑 버튼이잖아. 버튼이랑 버튼은 다 누르고 이제 아 형이 안 일어나서 또 다른 버튼을 찾아간 게 숫자가 바뀌는 안돼. 아, 거실 보일러도 이렇게 나와서 한 거야? 안방까지? 집안에 있는 버튼이랑 버튼은 다 누른 거예요. 아... 뭐? 온 집안을 다 35도로 세팅해 놓은 거야. 아이고 못 살아. 그리고 다시 자. 벤, 이러면 안 돼. 이거 너무 더워. 이렇게 하면. 많이 놀랐어? 아빠가 뜨거워 아빠. 어 지금 아빠가 다 내리고 있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조금만 잡아봐. 나 더워서 안 될 거. 저게 저렇게 한번 달궈지면 쉽게 안 내려가요 누가. 그러니까요. 나 하나 쉬어 갈래요. 네, 일단 좀 열이 식을 때까지 대피해 화장실. 야 거기에서 살고 있을 거야? 거기에서 밥 먹고? 너네들 계속 거기 안에 있을 거야? 나도 나가고 싶은데 더워. 여기가 덜 더우니까. 그럼 온도 내렸을 때까지 내게 재밌게 만들어줄게. 그런 게 있어? 아니, 당연히 있지. 재밌게. 응?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금방 할게. 이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에 맞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딱 맞네. 황토색. 황토색? 어? 저 뭐 저 죽부인 아니에요? 자, 얘들아. 이거 준비 다 됐어. 이리 와. 어? 아빠 더운데 왜 이거 갖고 와? 이거는 알 거야. 뭐 머리? 머리가 뭐야? 아 이거 찜질방 하는 거 아니에요? 해밍턴제 찜질방. 어서 와. 그렇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찜질방 똑같이. 이거 지금 아빠가 만든 게 찜질방이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황토. 이거 뭐야? 해먹. 이거 뭐야? 그거는 더울 때 이렇게 안아주면 시원해. 우리 이 머리 윌리엄하고 이 머리 한번 썼어 우리 저번에. 양머리. 벤틀리는 저 양머리 처음 해봤나? 양머리. 신기한 거 봐요. 잘래. 거기서 자. 너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써 집에서? 애기 때. 애기 때. 재밌어? 아 맞아. 아이고 이때만 해도 진짜 9개월쯤 됐을 건데 이가 막 날 때. 어떻게 너무 귀여워. 누워도 괜찮지?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 여기 이게 찜질방이죠 뭐. 맞아요. 누워서 이거 안아줘봐. 돈 내고도 가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거 안아줘봐. 아빠 이렇게 하면 돼. 시원하지? 야, 아, 저 잠깐 봐봐. 다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 봐. 무슨 나무늘보 같아. 저 자세를 어디서 봤지? 어떡해, 나무늘보 같아요. 아, 귀여워.
아빠 먹을 것도 준비했는데, 우리님? 아니, 아빠. 아빠 있어. 아, 먹을 거 가지고 올 거야. 아, 먹자. 여기 앉아 있으면 먹을 거 줄게. 야, 먹을 거 나온다니까 기다리는 거 봐. 자. 어머, 이거 딱이다. 여기 나옵니다. 자, 자, 자. 진지만 하면 식혜야. 그렇죠. 언제 먹을 것 같잖아. 맛있죠. 아, 그럼. 그치. 아, 윌리엄 역시. 역시 이거 하나 놓칠 수가 없죠. 어, 아파 아파. 해줘? 해줘? 형아, 봐봐. 깨지면 안 돼. 원래 깨져야지 안 아파. 와! 어? 자, 아유, 수박 가져왔어. 그렇죠. 더울 때는 또 수박처럼 시원한 게 없죠. 왜 까네? 어? 아유, 오야, 오야, 아니야, 아니야. 오야, 들었어. 형이 도와줄 때. 손까지 왜? 오 마이 갓. 어, 오, 오, 힘 세. 어. 죽었다. 죽었다. 아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야! 왜래? 아니, 가위 따위, 가위. 가위, 가위. 이거 아빠 머리를 하면 안 돼? 가위, 가위 따야. 안 되잖아, 봐봐. 가위, 가위. 가위로 할까? 아빠, 그럼 가위로 할 테니까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잘랄게. 거의 따올게. 총 따올게. 총 따올게. 자, 스테이크 나갑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응? 아, 수박이 스테이크처럼. 고기 아닌데? 야, 스테이크. 수박 스테이크? 빙어. 그래서 스테이크? 야, 이제 아빠랑 곧 맞네. 줄게. 자, 냉동. 그래, 아우 좀 이거 먹음 좀 가시려나 더위가. 맛있어, 맛있어. 아유, 아유. 맛있지. 아빠, 근데 아직도 더워. 포크. 온도 왜 안 내려가? 여기 있어, 포크. 아빠 나갔다. 어, 그럼 나갈까? 밴드. 어, 밴드 당연히 나가야지. 나갔다 올까? 나가요가. 아빠도 나가지. 그래. 지우 그냥 밖에 나가는 것도 답이겠다. 우리 하영이 예쁜 돼지 옷 입었네. 어머나, 진짜 돼지 옷이네. 요즘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 보고 싶어요. 가장 보고 싶은 친구가 누구야? 레이나. 아, 역시 레이나. 근데 레이나한테 한번 전화 걸어준 건 돼요? 전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귀여워. 레이나? 레이나랑 전화하고 싶어? 여보세요? 어, 레이나다. 레이나. 왜? 너 오늘 시간 있니? 갑자기? 혹시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너 나 안 보고 싶어? 너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유. 근데 나도 너 보고 싶어. 아~ 나도 너 보고 싶어. 세기를 갔네요. 아야 마냐. 아야 마냐. 아이고. 뭐야? 내 동생이야. 하영이 하영이. 넌 받았어. 집에서 엄마 아빠랑 놀았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네. 나랑 찜질방 같이 갔던 거 기억나? 응. 야, 너 오늘 너 얼굴에서 티 난다. 무슨 티? 프리티. 아, 당신을 모르겠어, 사랑. 셋. 또 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다. 깨꽃. 할 말 더 있어.
뭔데? 할 말이 우리 시간 있을 때 재밌게 놀자. 야, 그렇게 입술을 잘라버리면 어떡해? 레이나랑 찜질방 가서 논 게 되게 재밌었어? 노래방도 재밌었고. 노래방? 찜질도 재밌었고. 맞아. 가장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좋았던 게 뭐야? 노래방. 요새 코노 알아? 코노? 코인 노래방. 우와! 아빠가 코노 만들어줘? 응? 그게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 아니야, 아빠가 만들 수 있어. 여기 앞집 이사 가면서 노래방을 놓고 갔어. 노래방을 놓고 갔다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로 만들어줄까? 그러면 앉아있어봐. 아빠가 노래방을 만들어줄게.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노래방을 집에 만든다고. 하이가 말이 된다고. 우와. 거거거. 뭐야, 박스? 응? 이거를, 아이고, 이거. 아니, 아까 연우도 박스로 들고 오더니 아빠까지. 박스 특집 오늘. 아니, 딱 너가 노래방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보세요. 딱 코너 사이즈 안 나옵니까? 연우야. 네? 근데 연우는 왜 노래방에서의 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전 거기가 조금해서 집중이 잘 됐어. 집중이? 그리고 관정도 잘 나오고. 너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 철이가. 일로 와. 저쪽 거 뜯어. 빨리요. 내가 널 이길 수가 없다. 일로 와. 아, 직접 한대요. 또 삐져. 오빠가 이제. 그렇지. 하나씩 뜯어가지고. 어이구, 잘한다. 아이들이 꾸며줘야죠. 우와, 잘 안 된다. 아이고, 똑똑해라. 어머나! 그렇죠, 이렇게 좀 문질러줘야. 어머, 저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이거 도와줄게요. 도와줘. 우와, 됐어. 잘... 한 개 더 있어요. 오케이, 또 갖다 주세요. 계란판이 왜 들어가요? 딱딱딱. 한 개 더, 한 개 더. 자, 완벽하다. 자. 도. 그렇지. 이거 이렇게 짧아, 여기. 좀 적어. 그렇지. 아, 저금통 열었어. 저금통을 지금 돌려서 연 거예요? 어머. 아, 코인 노래방 가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어머, 반빵까지 만든 거예요? 아, 그럼요. 와, 노래방!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흥이 있어요. 오케이, 연우가 붙이고 싶은데 붙여. 여기? 여기? 아, 엄마 사진, 아빠 사진. 엄마. 엄마였네? 마지막 코인 노래방 하면 뭐다? 아, 마이크. 도가네 코인 노래방 도코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렇게 노래방이 좋을까? 이제 여기서 연우가 레이나를 그리워하면서 연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부르는데. 자, 기대하시라. 네. 하나, 둘, 셋. 과연? 짜잔! 와! 짜잔! 와! 짜잔! 와! 너무 반응하세요. 왜 이렇게 좋지? 짜잔! 도가네 코인 노래방 오픈! 넓고 쾌적한 환경, 물론 방음 시설까지 제대로 갖췄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마이크로 에코를 더하는 지상 최대 핫플 도가네 코노로 놀러오세요. 어머나, 뒤에 TV가 보이겠어.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연우야. 한 곡 해.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문 닫아줄게요.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우린 나가 있어야 돼요.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뭐 먼저 부를까? 오빠. 응, 오빠. BTS 이거다. 역시. 네. 아, 역시 도티스. 꿈틀. 이 정도면 방탄 형아들 뭐 많이 따라하는 거죠. 춤은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풀기가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